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위닝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 기아 자동차 모아비 더 마스터 사륜 마스터즈 등급의 차량이고요. 2021년식 18,000k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일단 저와 같이 외관 상태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쪽 전면부를 살펴보시면은 본넷,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이 차량 신차 출고된 지도 얼마 안 된 차량이고 1인 신조 차량에 보험이력까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관상 교환 부분 당연히 없고 스크래치, 돌빵 이런 부분까지도 아예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쪽에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구 헤드램프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굉장히 멋스러운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안개등 또한 네,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 앞쪽 전면부를 살펴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컨디션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 브라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이 차량 무교환, 무칠, 완전 무빵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상 단차 현상, 색틀림 현상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그 흔한 문콕조차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살펴보게 되면은 휠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깔끔하긴 하지만 이쪽 사이드 쪽에 지금 미세한 흠집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게 되시면은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뒤쪽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뒤쪽 휠 같은 경우에는 상처 하나 없는 스크래치 하나 없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 앞쪽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흠집, 스크래치, 문콕 이런 부분은 아예 없고 외관 상태는 그냥 특 A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썬팅 같은 경우에도 레이노 썬팅으로 고가의 썬팅으로 완벽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는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파워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작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차량은 5인승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에 따로 시트는 들어가 있지는 않은 차량이고 오히려 5인승이기 때문에 짐 수납하는 데 조금 더 특화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 같은 데 살펴보게 되시면은 아직 이런 스티커까지도 하나도 안 뜯으셨어요. 신차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네,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각종 킷 공구 알맞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자, 밑에 쪽 살펴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후방 감지 센서 또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고 아래쪽 디퓨저 라인도 상처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쪽 휀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네, 외관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깔끔하고 사이드 스텝까지 이렇게 장착이 돼 있어서 네,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분이 탑승하시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차량이고 그리고 이어서 2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열 공간 살펴보게 되시면은 시트도 이렇게 브라운 시트로 돼 있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시트 컨디션, 바닥 컨디션 또한 너무나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뒤쪽에 살펴보게 되시면은 콘센트 220V짜리 네, 콘센트도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도어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 2열 공간까지 같이 보셨고요.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 키를 두 개 보유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앞쪽 키로수 살펴보게 되시면은 18,011km 주행을 한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은 연식 키로수 대비 나쁘지 않은 스티어링 휠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우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핸들 좌측으로는 볼륨 조절 기능 및 핸즈프리 기능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운전석 좌측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모리 시트 기능이 탑재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차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그리고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이어서 앞쪽부터 살펴보게 되시면은 2채널 블랙박스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 그 위쪽으로는 유보 기능을 지원하는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 페시아 쪽 살펴보게 되시면은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 뷰까지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이제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앞에 있는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뭐 라디오, 미디어, 내비게이션 등등 여러 가지 설정 버튼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프로토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풍량 조절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으로는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까지 이렇게 들어가져 있어서 핸드폰만 놓으시면은 자동으로 충전이 되는 편리한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 쪽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시면은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어디 스크래치 나거나 사용감은 전혀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및 통풍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가운데에는 드라이빙 모드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 조그 셔틀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이쪽에 오토 홀드, 그리고 사륜 모드, 핸들 열선, 그리고 파킹 센서와 어라운드 뷰 카메라 버튼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은 선루프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데, 아쉽게도 모하비 자체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일반 선루프가 들어가져 있는데 작동 시에 오작동, 잡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 일단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옵션 하나도 빠진 거 없이 다 들어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실게요.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차량 엔진룸 앞에 나와 있는데 엔진 소리 먼저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디젤 차다 보니까 약간의 소음은 들려주고 있기는 하지만 신차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 막상 안에 탔을 때는 막 시끄럽다 이런 느낌은 거의 없는 차량이고, 이 차량 아직 신차 워런티까지 남아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고객님들 뭐 누유 걱정, 엔진 미션 고장 걱정 아예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마지막 총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 자동차의 모하비 더 마스터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 차량으로 들어온 차량이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니까요. 평소에 모하비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얼른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성능기록부 영상 말미에 띄워드릴 테니까 한 번 더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